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채널에서 박군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원래 제가 원래 사용하던 닉네임은 카니쉬라는 닉네임을 썼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 채널을 운영하게 되면서 영상에서 제가 박군이란 말이 입에 붙어가지고 박군이라고 했는데 제 정체성을 잘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니쉬라고 할지 박군이라 할지. 그래서 그냥 아예 닉네임을 갈아엎기로 했습니다. 제 본명이 박효정입니다. 되게 여성스러운 이름이죠. 되게 여자 같고 옛날에도 여자 같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그냥 박효정을 빨리 읽으면은 박효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은 떼버리고 박군에서 박은 떼버리고 효정으로 닉네임을 앞으로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를 이제 말씀해 주실 때는 효정이라고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모라메필님은 그냥 계속 모라메필님이라고 해 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앞으로 효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영상 보시죠. 모라메필의 박구입니다. 오늘이 몇 회였는지는 지금 까먹어서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은 프로젝트 놀이 하는 날이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이제 출발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특히나 이번에 당첨되신 심시한 마녀님께서 후기를 올려주셔서 심시한 마녀님의 많은 구독자분들이 또 저희 채널에 방문해주셔가지고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만 해도 또 댓글을 또 답글을 다는데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래도 많이 방문해주신 분들 감사함에 일일이 다 답글을 달지 못한 댓글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래도 댓글은 전부 다 읽고서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오늘 프로젝트 돌 어떤 행사가 되는지 행사 참여하는 과정을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모라메필님이 지금 오셨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완전 제 걸로 나왔는데 이번 프로젝트 돌은 지난번 프로젝트 돌보다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지 않아요? 프로젝트 돌이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번 프로젝트 돌보다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서브스크라이브 구독 라이크 좋아요 코멘 댓글 이거 이런 상관이 없거든. 이거 이렇게 하고 아 A는 그냥 하늘 나와 챙겨만 먹고 나와 나와 그냥